본인 인컴의 15배 정도까지 가능한데 내려가야 한다. 아,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아, 그래요? 금리 전망은 다시 오리무중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얼터 조윤지 모기지 브로커 박종민입니다. 네, 종민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역시 가장 큰 화두가 바로 금리잖아요. 네, 그렇죠. 금리. 간단히 빠르게 금리 동향 설명드리고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올해 초만 해도 금리가 빠르게 내려갈 것이라고 예상이 됐었어요. 맞아요. 3월부터 금리를 내릴 수 있다. 사실 더 강한 어조였죠. 내려가야 한다라는 전망에서 미국의 CPI가 조금 더 오름세로 돌아서자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분위기로 바뀌었는데요. 네. 6월에 금리 인하의 신호탄이 될 거다라고 의견이 많이 이제 바뀌었었죠. 저 역시도 6월을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또 역시나 다른 변수.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시작으로 금리 전망은 다시 오리무중의 상황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작년 12월부터 내려간 고정금리가 아직도 견고하게 잘 자리 잡아주고 있어서 그래도 다행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연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아무래도 올해는 금리 발표 시기를 좀 더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오죽하면 우리의 소원은 금리 인하라는 이야기가 요즘 돌고 네. 있잖아요. 금리 좀 내려서 저희 고객님들 모기지 부담 뿐만 아니라 제 모기지 부담도 조금 줄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현장에서 매일매일 열심히 일하는 리얼터로서 작년에 비해서는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네. 특히 셀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면서 이제 장에 매물들이 정말 액티브하게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셀러분들이 어느 정도 받아들이실 만한 가격으로 조금 회복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진 것 같아요. 바이어분들께도 매물 옵션이 더욱더 많이 생기시면서 적당한 가격대에 옮겨가시는 어느 정도 괜찮은 시장이 형성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막연한 금리 인하에서 이제는 끝이 보이는 시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고객님들은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조금 발빠르게 주택 구입을 서두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종민님, 저희 고객님들 중에서 뭐 5년 전쯤 혹은 3년 전쯤에 정말 아주 좋은 이제 금리로 이자율로 모기지 받으신 분들 네. 점점 더 이제 만기가 다가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런 고객님들 중에서 이제 연장 금리들을 은행에 문의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텐데 굉장히 놀라실 것 같아요. 기존에 원래 납부하시던 먼슬리 페이먼트의 거의 2배 수준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모기지 연장이 아닌 리파이낸스를 또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리파이낸스와 연장 금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리파이낸스를 받으시면 연장하시는 금리보다 저렴한 금리로 진행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남은 모기지 상환 기간이 다시 30년으로 늘어나요. 그럼 먼슬리 페이먼트가 확실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종민님, 이제 업사이징 고려하시는 고객님들 계시잖아요. 뭐 콘도에서 타운홈 옮겨가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타운홈 사시면서 하우스로 옮겨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모기지를 다시 받으실 때 더 큰 금액으로 더 많이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이런 경우 보통 더 많은 모기지가 필요한데 소득을 또 확 늘리기가 쉽지 않죠.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이제 하우스 구매를 생각하시는 고객님들이라면 지하 구조도 좀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지하가 꼭 리걸 스윗이 아니더라도 이제 워커 엔트런스가 따로 있고 개별 통로가 그쵸. 네. 네. 키친, 뭐 배드룸, 베드룸 구조가 이제 즉 세를 줄 수 있는 구조면 지하의 이제 뭐 크기나 아니면은 주택의 위치를 고려해서 지하 세를 인컴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하세를 인정받으면 모기지 금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장점뿐만 아니라 실제로 먼슬리 페이먼트에 대한 부담도 줄어든다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죠. 그쵸. 그래서 저희가 이 베이스먼트 스윗을 모기지 헬퍼라고도 또 부르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쵸. 자,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제 큰 집으로 옮겨가시는 경우에는 가족 수가 는다거나 혹은 자녀분들이 커가면서 많이 옮겨가시는 부분인데 베이스먼트 인컴 이외에도 어린 자녀분들이 있다면은 또 활용하실 수 있는 꿀팁이 하나 있다고. 그럴 경우 정부에서 주는 CCB, Child Care Benefit을 인컴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자녀의 나이가 12세 이하인 경우에 정부에서 매달 받으시는 베네핏을 인컴으로 인정받아요. 그러면 이제 더 많은 모기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죠. 저희 고객님들 중에서 영주권을 획득하면 첫 번째로 하신 일들이 또
주택 구입. 집 보시는 거잖아요. 영주권 획득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고객님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또 꿀팁 상품이 또 있죠. 영주권을 획득한 지 얼마 안 되셨으면 저는 신규 이민자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시라고 말씀드려요. 신규 이민자 프로그램은 인컴 대비 모기지 금액을 훨씬 많이 받으실 수가 있어요. 많게는 본인 인컴의 15배 정도까지 가능한데 관건은 다운 페이먼트예요. 다운 페이먼트 금액이 주택 가격의 미니멈 35% 이상 준비가 되어 있으시면 신규 이민자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레버리지를 많이 이용하실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주택 구입에 활용하시라고 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와, 요즘 금리로 보통 모기지 금액이 뭐 4-5배 나온다고들 얘기를 하잖아요. 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다운 페이먼트가 35%에서 40%가 준비되려면 한국에서 보통 자산을 정리하고 오시는 고객님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 주택 구매를 계획하시고 계시는 고객님들 중에서 자금을 이제 한국에서 옮겨 오신다고 하셨을 때 언제 또 그리고 어떻게 옮겨 오시는 게 제일 좋을까요? 한국에서 자금을 가져오기 위해선 모든 자금에 자금 출처로 확인받고 송금 사유에 맞는 코드로 송금을 보내셔야 해요. 자금 출처로 인정되는 소득 내용은 이렇습니다. 본인 소유 재산 처분 대금, 이자 배당 소득, 사업 부동산 살림 소득, 사급여, 퇴직 소득, 수증, 기타 소득. 그리고 자금 출처 확인서 발급 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금 출처 확인, 해외 이주 신고 확인서 사본, 여권 사본, 주민등록 등본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들에게 안내를 해드리면 많이들 어려워하세요. 이거 어떻게 저는 이거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그리고 송금 보내는 금액도 적어서 혹시 그냥 이런 자금 출처 확인을 진행을 안 하고 송금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자금 출처 확인 없이 보낼 수 있는 미증빙 송금 한도가 있습니다. 캐나다 달러는 약 13만 5천 불 정도, 미달러 기준 10만 불까지인데요. 이거는 피스컬 이어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도고요. 미달러 10만 불 이하로 송금하실 경우에는 증빙 없이도 송금이 가능하세요. 그러면 고객님들이 또 이것을 많이 여쭤보세요. 다운페이먼트는 그럼 언제 가져와야 되나요? 모든 해외에서 입금되는 자금은 캐나다 금융기관의 30일 이상 증빙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송금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요즘에 눈물이 앞을 가리는 게 환율이 너무 높아졌잖아요, 종민님. 그래서 주저하시고 계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고객님들 환전하실 때 좀 좋은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환전을 하시려고 준비하시는 고객님들이 한 번에 송금 보내시려고 해요. 모든 금액을. 네, 송금은 한 번에 보내시는 게 맞는데 환전은 미리 해놓을 수 있어요. 그쵸. 송금 시기와 환전 시기는 달라도 괜찮아요. 그러기 위해선 첫째로 한국에서 외국한 지정 등록된 은행에 외화통장 개설을 하셔야 돼요. 캐나다 달러는 아무래도 이종통화다 보니까 이종통화가 입금이 가능한 통장을 개설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은행에 미리 연락을 하셔서 얼마 기간 동안 얼마 이상을 환전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리고 그리고 원하는 환율이 올 때마다 온라인 뱅킹에서 우대 받은 환율로 환전해서 외화통장을 입금하시면 환전 타이밍을 한 번에 이렇게 좀 잡으시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다운페이먼트를 환전하시는 거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렇죠. 예, 작은 환율 변동에도 금액이 크게 변동될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나눠서 환전해 주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고객님들한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고정금리로 잡아두신 분들이 만기일이 아직 남아있는데 도중에 이사를 가시게 되시면은 이제 모기지를 중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페널티가 나갈 텐데 어느 정도의 얼마의 페널티가 발생하실지도 많이 궁금해 하시고 또 두 번째로는 가지고 계신 이제 주택에 딸린 모기지를 옮겨가실 수 있는 또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모기지를 페널티를 난 내고 싶지 않다. 네네. 그래서 그대로 그냥 유지하고 싶다면 이제 폴팅이 더 맞으실 것 같고 더 큰 네. 집을 옮겨가실 때 현재 갖고 맞아요. 계시는 금액보다 더 큰 모기지가 필요하신 경우 네네네. 그런 경우는 리파이낸스가 더 맞으실 수도 있어요. 페널티가 그 고객님들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네네. 고정금리랑 변동금리가 달라요. 그렇죠. 고정이 더 높겠죠.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맞는 말이지만 100% 그렇진 않아요. 상황에 따라서 틀리고 고객님들이 남은 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안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까지 모기지 전문가 박종민님을 모시고 현재 저희 고객님들께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들어보았는데요. 아직까지도 더 이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정말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리얼터 조윤지, 모기지 브로커 박종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